네, 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오늘도 미국 현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이씨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주호준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이렇다하게 예정되어 있는 큰 경제 이벤트나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일 발표될 3월 FOMC 의사록 공개에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이 의사록 내용에 대한 박사님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5월 금리 50bp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연준의 50bp 이상을 다시 말해서 빅스텝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많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 노동부에서 3월이었죠. 지난달 기준 비농업 신규 고용 분야가 4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고, 또 실업률도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고용 지표 호조는 금리 인상의 속도의 가속화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재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 또 여러 차례 어떤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를 이제 25bp 대신 50bp 이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에 연준 의원들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치솟는 물가 상승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또그 시장과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리스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상세가 됨에 따라서 연준에서 빅스텝 카드를 생각보다 빨리 꺼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빅스텝의 강행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후 추가 상승의 시점과 또 인상폭, 추가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 또 아이비들이 예상했었던 올해 안에 5번에서 7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과 예상을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생각보다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정황을 최근 들어서 많이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FOMC 의사록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에 결과가 전해지게 될 텐데,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최근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데요. 어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리고 오늘은 또 도이체뱅크에서도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말 침체가 오게 될지, 그리고 온다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목소리와 아직은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긍정의 목소리는 사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혼란과 혼란함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지금 현재 이그 시장에서 변동장에서 이처럼 다른 목소리들이 다른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갖고 공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선 미국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어떤 주장들과 생각들의 핵심은 물류 유통의 문제, 또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팬데믹을 벗어나고 있는 미국 소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이 공급과 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이고 더 심각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잠재적인 구매력과 투자 심리는 능동적이라는 점, 그리고 유통과 에너지 분야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또는 지방 정부 중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있다,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해왔었던 재생에너지 산업 또는 4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선점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 또 2023년도 올 회기 분기에 예산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향후 그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비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도이체뱅크에서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다라고 밝히면서 이커머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동반으로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소비가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좀처럼 미국의 소비 현황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 현지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소비의 어떤 형태,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최근 미국 현지의 소비 현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비온 뒤 맑음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또 잠시 주춤했던 소비가 지난주부터 실제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 3월 말경에 그 미국의 여러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들이 약 일주일 정도의 휴식을 갖는 봄방학 시즌이 있었는데요. 그 작년 이맘때, 백신 보급이 이제 높아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급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때마침 봄방학 시즌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쇼핑센터 또는 백화점 등이 그야말로 이제 인사한 인해를 이뤘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에 정부 폐쇄라든가 직장 폐쇄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첫 봄방학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리테일 쪽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이번 봄방학 때는 이제 소비 중심의 쇼핑보다는 가족 단위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뭐 여행지나 또는 그 관광지에 인파들이 많이 몰렸고 또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출시도 되고 또 소비도 되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이번 봄방학 시즌의 소비 행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5월부터 시작될 미국의 휴가 시즌, 성수기 시즌의 소비 흐름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관광산업 또는 레저산업 그리고 항공사 중심으로 많은 이제 소비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그 관광상품이 개시될 텐데 아마 이런 그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근래 3, 4년 안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여행 산업 쪽으로 소비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가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투자하고 봐야 되는 이 산업과 종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소비 행태와 관련해서는 박사님께 꾸준히 이 시간 통해 업데이트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고용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진짜 미국 경제가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긴 챕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미국 고용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했었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서 0.2%가 감소했었던 3.6%를 기록했는데요. 이 숫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도였죠. 2월에 3.5%에 가장 근접한 그런 기록입니다. 신규 채용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이 예상했었던 49만 개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3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되면서 작년 2월, 3월경 이후부터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약 10에서 12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표 못지않게 실제 고용 시장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이제 Great Recession이란 말을 빌려서 Great Resignation이라는 다시 말해서 직원 대퇴사가 현재 고용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직이 잦고 또 이로 인해 조직의 어떤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직원 의존도가 낮은 시스템 개발 또는 뭐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시장의 안정화가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핵심 이슈들 다양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현지에서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